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 관심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현재 ND 사무국을 맡고 있는 권도영이라고 하고요. 이번 시간은 안내 받으신 것처럼 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 징의 역할은 다른 게 없고요. 인당 약 9분 정도의 제한된 발표 시간을 잘 준수하지 못하시면 제가 지체 없이 나와서 네, 징을 치고 다음 발표자에게 마이크를 넘겨버립니다. 네, 그래서 첫 발표는 강한별 편호장님이 각각 9분씩 총 18분의 시간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시간 동안에 좋은 메시지를 잘 전달해 줄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아니면 제가 나오고요. 네. 네, 두 번째 발표자 이정수님은 질문하시는 분에게 선물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그 설문지에 있는 QR코드로 질문 남겨주시면은 선물을 가져가시는 기회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 동안 주어진 주제를 잘 설명해 주실 첫 번째 발표자 강한별 평호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저 인터뷰하는 데이터 분석가, 차트 해석하는 UX 리서처를 발표하게 될 강한별 현우장입니다. 네,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가 좀 많아 보이는데 이거는 기분 탓이고요. 네, 먼저 발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인텔리전스 랩스 데이터 분석팀에 근무하고 있는 강한별입니다. 좌측 화면을 보시면은 매우 귀여운 고양이가 있는데 얘는 서울에서 제일 귀여운 고양이인 범위입니다. 네, 저는 인텔리전스 랩스 UX 분석팀의 UX 분석을 하고 있는 편호장입니다. 다양한 게임과 관련된 플랫폼의 UX 분석을 맡고 있고요. 여기 있는 고양이는 부산시에서 제일 귀여운 고양이를 맡고 있는 저희 집 고양이 다니입니다. 이 발표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익숙지 않은 UX 리서처나 UX 디자이너가 UX 직군 혹은 기획자나 좀더 풍성한 해석을 시도하고 싶은 데이터 분석 유경험자에게 좋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어나실 필요는 없고요. 계속 앉아 계시면 저희도 경품을 준비를 했거든요. 바닥에 가실 수 있으니까 앉아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준비했냐고 하면 데이터 분석가인 저와 UX 리서처인 호장님이 협업을 한 과정과 그 느꼈던 점에 대해서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 발표는 B&B 크레이지 아케이드에서 받은 분석 의뢰에서 출발을 했어요. 크레이지 아케이드에는 레더라는 기존 경쟁 콘텐츠가 있는데 이게 승장 매크로가 있어서 진짜 실력을 검증하기엔 좀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트로스킬 기반으로 매칭을 하고 배치고사를 도입한 새로운 경쟁 콘텐츠인 크아짱을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게임팀이 유저들이 레더보다 크아짱을 더 많이 플레이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콘텐츠의 현재 이용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쪽으로 개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셨고요. 그럼 좀 원론적인 이야기로 돌아가서 데이터 분석이나 뭐 UX 분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네, 먼저 데이터 분석 접근법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각형 4개는 제가 데이터 분석 접근법을 임의로 표현해 본 건데요.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 정의에 맞는 데이터를 탐색해서 가설을 증명하고 결과를 정리합니다. 이것만 보면은 굉장히 바보자식의 말처럼 쉬워 보이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제일 난해한 것 같더라고요. 네, 문학을 두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하는데 이게 문학을 까는 이야기 같지만 저도 문학 전공자거든요. 이게 사실 데이터 분석도 저는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이렇게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 무엇이 맞다고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문과지만 이과 코스프레를 해보자면 이게 트루 폴스 값이 아니라 확률의 문제에 더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 그림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애셔의 그림인데 이렇게도 볼수 있고 저렇게도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저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본 사례 중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두고 축을 잘못 이해해서 아 이런 것 같다라고 했는데 다 끝나고 나서 축을 잘못 봤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아니었네라고 하는 걸본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특히 유저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라고 추측을 할때더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UX 리서처가 하는 업무나 분석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UX는 정성적인 방법론들을 통해서 유저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관찰해서 공감하면서 데이터들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활용할 때도 유저 이야기를 직접 전달해서 공감을 바탕으로 설득하기도 하고
관찰에서 나온 인사이트를 발견해서 개선점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성적 조사 과정이나 활용에서도 한계를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코끼리 모양의 게임이 있고 그 게임을 즐기고 있는 유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유저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유저는 너무 재밌다고 하고 이 유저는 작업장 때문에 게임이 힘들다고 하고 이 유저는 너무 어렵다라고 하고 이 유저는 게임이 똥이라는 데라고 합니다. 그런 이러한 상황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저희가 UX 분석을 할 때 유저의 마음을 알아낼 때 어떤 질문을 먼저 시작해야 될까 그런 처음 감을 잡는 게 좀 어렵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물어보는 대상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제가 인터뷰한 유저들이 정말 좀 전반을 대체해서 보여주는 유저들인가라는 한계들을 갖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렇게 유저들을 관찰하거나 들은 내용들이 정말 실제인지 그리고 그 유저가 혹시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지 이런 데이터 검증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한계들이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됐는지 한별님께서 뒤에서 이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식으로 협업을 했냐면요. 이번 협업은 사실 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연히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었고 곧 소장님이 UX 리서치에 착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추정형으로 말하는 이유는 저도 우연히 랩스 공용 작업 공간을 보다가 소장님이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주제로 분석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가지고 도원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완료하고 나서 결과를 함께 보면서 이야기하고 UX 분석에서는 리서치에 사용할 설문 문항이랑 데이터 항목을 정하고 나서 함께 리뷰했습니다. 추후에 각자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같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리뷰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방식이 좋은 것이냐 하면은 그렇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아마 호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에서는 간단히 협업 과정을 말씀해 드렸는데요. 제가 협업을 하면서 협업을 하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레더나 크화장 이용 현황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을 했었지만 데이터만 봤을 때는 이렇게 플레이하는 이유는 명확하게 이것 때문이야 라고 확신을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대략 이럴 것 같은데 라고 추측은 되는데 진실로 그러할 것이다 라고 하기에는 2% 정도 확신이 부족한 느낌. 네, 유저 인터뷰를 같이 가자고 권해주셔서 처음으로 데이터 분석가인 제가 유저를 만나보게 됐어요. 근데 그분은 아마 제가 데이터 분석가라는 걸 모르실 거예요. 그냥 따라온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튼 UX 리서처 분이 유저를 인터뷰하시는 동안 저는 좋은 힌트를 얻게 됐어요. 유저분이 되게 확신을 가지고 레더는 작업장이 대다수다. 이거는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저분 말로는 레더작의 경우 플레이 타임이 20초 내로 끝나고 자기네들끼리 2대2로만 게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작업장 규모를 어떻게 하면 추측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었는데 이걸 또 정식으로 하게 되면은 작업의 범위가 되게 커지니까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밑절 본전 뭐 이런 느낌으로 그 유저분의 말대로 추산을 해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되게 개꿀이었습니다. 레더랑 1번 모드의 플레이 타임이 이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더의 플레이 타임이 한쪽으로 엄청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리고 각 유저가 어떤 유저랑 플레이를 했는지도 그 내역을 다 뽑아봤는데 몇몇 고정된 그룹이 엄청나게 자기네들끼리 게임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빼박이라고 할 것 같은데 이전에는 제가 레더 유저들이 2대2를 엄청 많이 하는 거 보고 왜 이렇게 2대2를 좋아할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유저의 기호가 아니라 작업장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게임팀에 전달드리고 나서 그 뒤로는 그 아까 고정적으로 자기네들끼리 게임하던 사람들의 리스트를 전달드리기도 하면서 게임팀의 현재 상황을 알리는데 도움이 많이 됐고요. 이게 사실 결과만 보면은 이거 되게 쉬워 보이는데?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깨닫기 전에는 좀 알기 어려운 포인트더라고요. 네, 두 번째 사례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UX 리서치를 준비하고 설계했던 과정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유저를
조사하고 시작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었고 한별님께 그래서 제가 어떤 유저를 조사를 해보는 게 적절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고요. 한별님께서는 이미 데이터로 어느 정도 현황을 보셨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의견을 주셨었는데 첫 번째는 크아짱 같은 경우 배치고사를 마치지 않는 유저들이 많고 두 번째로 크아짱과 유사한 다른 PVP 모드는 하는데 크아짱을 하지 않는 유저들을 보면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후에 대량 설문을 설계하면서 그런 유저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상세하게 아래 예시와 같이 설계를 했는데요. 실제로 그 크아짱을 하지 않는 이후에 배치고사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보기를 넣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PVP 모드와 크아짱의 다른 점들 그런 것들을 보기로 만들어서 크아짱에서의 불만을 알아볼 수 있도록 물어봤습니다. 이처럼 UX 리서치를 하실 때 세부 설계 잡아나가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유저들이 어떻게 게임을 하고 있는지 데이터를 통해 현황을 알게 되며 리서치의 깊이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협업 후의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인 UX 리서처 입장에서 협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각의 보완인데요. 혹시 아래 사진의 일화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차를 하면 벽이 있어서 어떻게 차에서 사람이 내리냐 이런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사실 벽이 아니라 기둥이다 보니까 뒤에 사람이 내릴 공간이 있죠. 근데 돌아가 보지 않으면 사실 확언하기가 힘듭니다. 이 상황을 UX 리서처의 상황으로 그려보면 아래 그림처럼 UX 리서처는 유저를 1대1로 직접 바라보고 유저 행태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듯이 유저 뒤에 그림자가 생기는 즉 맹점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이렇게 저희가 못 봐주는 곳을 봐주실 데이터 분석가가 있으면 맹점이 사라지게 되죠. 실제로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러한 맹점들을 많이 없앨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유저들의 말은 공감을 이끌어내기도 하고 좀 살아있는 강력한 설득 수단인데 실제로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근거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 화면처럼 저희가 유저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유저들은 레더의 작업장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신규 유저들도 별로 하지 않아요 라고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게임팀에서도 그렇긴 하지만 정말 이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혹은 정말 신규 유저는 안 하나요? 라고 다시 물어보시게 되는데요. 사실 단순 UX 리서치만으로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강력하게 설득을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 데이터 분석가가 나타나면 어떨까요? 이렇게 데이터 분석가가 말해주시는 직접적이고 확실한 데이터로 게임팀에서는 이 문제를 좀 주요한 문제로 간주하고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데이터 보기가 데이터 분석가와 같이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뭔가 데이터에 관련해서 질문하기 전에 제가 생각했던 데이터 분석가는 이런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보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실제로 질문하고 나서는 저에게 설명해주는 데이터 분석가는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1 더하기 1은 2. 굉장히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고 명확해졌죠. 그래서 다음으로는 데이터 분석가 입장에서 협업 결과를 한별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데이터 분석가 입장에서 UX 분석가의 협업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책상 앞에서 인간의 마음을 추측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 같아요. 남친이랑 여친이랑 싸워보신 분이 있다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실 거예요. 네, 밑에 뭐 사진 나오는 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스 마플인데 뭐 이분처럼 거실에 앉아가지고 범인을 추리하실 수 있는 그런 먼치킨은 다르겠지만 저희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막 지금 당장 이렇게 얼굴을 보고 있는 저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데 이런 것도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데 데이터만 보고 아 얘네는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렇게 추측을 한다는 게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물증은 있는데 심증이 부족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UX 분석가의 협업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가는 유저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 인터프리터를 갖게 되는 셈입니다. 사실 유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행동한 거고 이렇쿵 저렇쿵 하는 썰이 더해짐으로써 수수께끼는 모두 풀리게 됩니다. 네, 협업을 해서 저희가 좋았다는 얘기는 사실 엄청 많이 했는데요. 이 분석에 대한 만족도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분석을 받아보는 분석 요청자나
그리고 내부 리더에게도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두 분께 이번 일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첫 번째로 인텔리전스 랩스 실장님이신 이은광님께서는 목적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별개로 다뤄지고 있지만 결국 자연스럽게 융합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고 이런 결과물이 많아지는 게 좋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에게 분석을 요청해주셨던 BNB 디렉터 한지석님의 의견입니다. 디렉터님은 유저의 속마음과 실제 행동을 함께 보는 것이 많은 참고가 되었고 특히 데이터에서 나오는 수치는 어느 형용사보다 강력하게 설득 근거로 활용할 수 있었다고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협업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고려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저희에게 주요했던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자의 방법론을 기초적으로 이해하기입니다. 서로 어떻게 문제에 접근하고 분석을 해나가는지 알아야 이후에 협업이 풍성해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처음 문제 탐색부터 함께 하기입니다. 데이터 분석가는 전반적인 데이터로 UX 리서처는 좀 전반적인 유저 의견을 조사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 나갈지 흐름을 같이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혼란 없이 협업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결과를 함께 보는 것인데요. 각자 조사 과정의 결과물을 최대한 자주 서로에게 보여주고 해석해주면서 서로의 의견을 듣고 관점을 보완해 나가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핑퐁은 일정 수준까지는 어떻게든 자주 할수록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개인적인 좀 감상이 담긴 협업 후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UX 리서처 입장에서 협업 후기인데요. 아래와 같은 감상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정량적 결과가 부족한 UX 리서치에서는 좀 쉽지 않은 일이고요. 두 번째는 뻔뻔하게 일단 물어보고 이해할 때까지 데이터 분석가에게 계속 물어보는 것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세 번째는 그 UX 디자이너가 보기에도 분석 결과로 나온 데이터나 차트는 충분히 이해 가능하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많이 찾아낼 수 있는 어떤 노다지 같은 좋은 자료였습니다. 네 번째는 데이터 분석가가 궁금해하는 부분이 UX 리서치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리서치 관점을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별님의 후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데이터 분석가 입장에서 협업이 왜 좋은가를 한 장으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앞에서 제가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 추측하기란 어렵다고 했지만 사실 뛰어난 분이 하시면 맞출 확률이 90%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99.9%의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이 UX 리서치와의 협업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로 확인한 결과에 대해서 실제 유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팀은 분석과 원맨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분석할 게임에 대해서 혼자 모든 것을 파악하려고 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근데 이미 잘 알고 있는 분이랑 도움을 청하면서 그게 되게 효과적이었고 저의 정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는 끝이 났고 BNB 쪽에서 배지를 협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와 인사를 나누시고 마치고 배지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한테 징칠 기회를 안 주셨네요. 네, 치고 싶었는데. 네, 다음 발표자 모시겠습니다. 이정순이 발표 예정이시고요. 질문은 저희가 정순이까지 발표가 끝난 뒤에 한꺼번에 받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물 다 타가시고요. 네, 준비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려서 이번 시간 인당 9분씩 발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9분 세팅을 하고 시작을 하고요. 네, 칠 기회를 주시면 네, 정말 잘 칠 자신이 있으니까요. 네, 일정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네, 발표 띄워주세요. 제가 띄우면 되나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 오늘 만화를 그리고 싶던 평범한 게임 디자이너가 넥슨 포럼의 도움을 받아서 만화 그리는 법을 배우고 그 후에 50일간 만화 그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배우고 느낀 점들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제 이름은 이정수고요. 와스튜디오의 게임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고, 네,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전 어렸을 때부터 만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제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이제 학습 명목 하에 사주신 만화들을 주로 봤고요. 그리고 이제 중2병이 한창이던 중고등학교 때 이제 일본 만화와 이제 출판 만화들을 지나서 요즘에는 그래픽 노블과 웹툰을 즐겨보고 있습니다. 네, 리디북스와 네이버에 굉장히 돈을 많이 내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냥 만화를 좋아하는 평범한 기획자로 성장을 했어요. 사실 이때까지는 만화보다는 그림에 더 관심이 많았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만화를 그리고 싶어졌습니다. 네, 이제 이유를 좀 짐작을 해보자면 이제 게임 회사에 들어와서 재밌어진 일상을 사람들과 좀 공유를 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결혼해서 재밌게 사는 것도 좀 자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취미로 가벼운 일상툰 정도의 만화를 그리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만화를 그리지부터 막혔어요. 물론 이제 뭐 여러 SNS에 보면 안 가르쳐도 잘 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에 가봤는데 이제 그림을 보면 아 일단 님은 그림부터 해야겠어요. 하면서 그림을 가르쳐 주는데 그림을 그리는 거랑 만화를 그리는 건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직장과 학원을 병행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던 차에 이제 넥슨 포럼을 만나면서 큰 변환점을 겪게 되는데요. 넥슨 포럼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넥슨 포럼은 넥슨에서 하는 예술, 문화, 인문 분야의 체험 프로그램이에요. 아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에 배우기 어려운 분야를 평소에 만나기도 어려운 되게 존잘 강사님들에게 배울 수 있다는 점이고요. 이제 매우 알찬 교육 과정으로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 말하자면 경쟁률이 매우 세요. 제가 글짓기를 잘 못해서 항상 떨어지는 이제 고배를 마셔서 이제 포기하면서 지내던 차에 이제 이 암환자라는 작품을 그리신 김보통 작가님이 만화 그리기 포럼을 진행한다는 말을 듣고 아 이건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열심히 탈고를 해서 진행을 하게 마음을 먹었어요. 네, 이제 좀 그림 실력이 좀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이거 제가 그린 유병재인데요. 네, 좀 걱정이 되긴 했는데 네, 뭐 거기서도 이제 그림에 대한 얘기를 안 한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무사히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제 만화 그리기 포럼 같은 경우는 이제 만화를 하나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이 됐어요. 12주 동안 이제 하나 분량의 만화를 완성하는 것으로 이론 수업이 진행이 되고 이제 그걸 숙제로 해오고 이제 피드백하는 게 주로 이제 한 매일매일 진행되는 세션이었고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의 만화를 완성을 했는데 저는 이제 약간 동화책 같은 느낌의 만화를 완성해서 이제 이렇게 10장짜리의 이제 프롤로그식의 만화를 완성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포럼들과 함께 이렇게 전시도 했고요. 굉장히 뿌듯한 시간이었어요. 네, 좋았던 점 같은 경우는 이제 만화 자체에 좀 더 집중을 해주셨고 이제 목표도 있고 마감도 있고 결과물도 있어서 되게 뿌듯했고요. 무엇보다 현업 작가님이 제 작품, 제가 사실 그분이 보기엔 제 작품은 정말 말도 안 될 텐데 진지하게 피드백을 해주셔서 굉장히 좋았어요. 네, 이제 포럼 이후에 되게 제가 레벨 10이 된 것 같고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근자감이 충만했어요. 네, 그래서 큰 꿈을 꿔서 아 이제 사컷 만화를 그리자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그때 그린 사컷 만화인데 갤럭시 노트 8 샀던 만화인데 이거 4컷 그리는데 일주일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는 안 되겠다. 나는 겨우 레벨 아직 쪼레비였구나라고 해서 이제 뭘 그릴까 고민하던 중에 저희 집에는 경기도에서 가장 아름다움을 책임지고 있는 고양이들이 있는데요. 네, 이 고양이들로 아 고양이 생활툰을 그려볼까 하고 고민하던 때에 근데 그때 신랑이 어느 날 저에게 개그를 하나 했었어요. 아, 근데 이 개그를 도저히 참을 수 없다 해가지고 아까 고민하던 고양이 캐릭터로 이렇게 그려서 SNS에 공유를 했습니다. 근데 되게 지인들 반응이 좋더라고요. 물론 괴로움이 더 많았지만 어쨌든 지인들 반응이 되게 좋아서 아, 이제 나만 당할 수 없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개인 SNS에 좀 더 이런 그림들을 올리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지인들 말고도 생각보다 이제 호응이 괜찮은 거예요. 리트윗도 꽤 많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얘를 연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저희 스튜디오에서 이제 이런 아재 개그류의 개그를 척수의 반사신경으로 하는 개그다라고 해서 척수 개그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아, 이제 제가 읽기는 싫어서 그냥 알아서 읽으세요. 그리고, 네. 그래서 척수를 따왔고요. 그리고 캐릭터 같은 경우는 그 고양이를 그대로 쓰기로 해서 이제 냥이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척수냥이를 하루에 한 개씩 그려서 50화를 그리겠다라고 도전을 했어요. 이제 한 시간밖에 안 걸리고, 남편이 항상 소재를 주겠지라는 되게 근자감이 되게 충만해서 난 이제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얼마가 곧 난관이 닥쳐오게 되었죠. 첫 번째는 되게 빠르게 소재가 고갈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어요. 그게 둘이 있을 때 개그를 잘 안 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너무 혼냈나 봐요. 이제 저는 이제 모든 걸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데 정작 신랑이 개그를 잘 안 하는 불상사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아무 개그나 소재가 되는 게 아니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도 이제 남들이 좀 보고 이해할 정도는 되어야 이게 소재를 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래서 이제 좀 고민하던 찰나에 주변인들의 제보를 받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사내 커플이었는데요. 이제 사내 메신저에서 누군가에게 이제 저희 신랑의 개그를 보면 이제 호출해서 저를 호출해서 제보를 해주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네, 제보를 많이 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상품도 증정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상품 증정식을 가졌고요. 네, 두 번째 난관은 이제 점점 힘이 빠진다는 거였어요. 이제 하루에 한 개씩 그리는 게 생각보다 엄청 하드코어하고 주말에도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야근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아, 내가 이거 오늘 올려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면 되게 초조해지는 거예요. 이게 취미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결국은 이제 아, 내가 졌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휴재를 3주 정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에 한 편 올리던 걸 일주일에 세 편 올리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조정이라고 하면 말이 되게 쉬워 보이는데 사실 되게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게임 기획자니까 게임 디자이너니까 그걸 예시로 든다면 이미 라이브에 올라온 사람들이 막 즐기는 피처를 아, 나 너프할래 이런 식으로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약간 아, 내가 긴장감에 차 있었는데 아, 나와의 약속을 못 지켰어 이런 괴로움이 되게 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 이후에 초심을 잡고 이제 꾸준히 연재를 했고 지금 36개 정도의 화가 올라가 있고요. 개인 SNS에 올리던 것도 이제 도전 만화랑 리그로 이동을 해서 이제 연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네 되게 성적은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봐주시는 분들이 한 번씩 봐주시고 이제 피식하고 웃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알게 된 점, 느낀 점, 그리고 만화를 그리고 난 후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전 잘 못하는 것을 취미로 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만화란 걸 취미로 삼으면서 좀 느낀 점은 아 이제 이런 취미를 하기 위해서는 완성하고 꾸준히 하는 것에 대해서 흥미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완성하고 꾸준히 하지 않으면 실력이 전혀 늘지 않는데 실력이 늘지 않으면 흥미는 점점 더 떨어지게 돼요. 그럼 또 점점 안 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기 때문에 이 흥미를 유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제가 시도했던 일들은요. 첫 번째는 주변 사람들과 즐길 수 있는 주제를 선택을 한 거예요. 이제 금방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노란색 양에는 계속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 바뀌죠. 이게 저희 팀원들이에요. 이 팀원들이랑 한 대화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준 건데요. 이렇게 올리면 굉장히 팀원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신랑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자신의 개그가 쓸모가 있다는 걸 알았는지 매우 기뻐해 주셔서 굉장히 좋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무리하지 않는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근데 저 사실 이걸 잘 못했죠. 근데 그걸 잘 안 되더라도 도중에 수정하면 된다라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굉장히 좌절을 많이 했지만 사실 그렇게 좌절할 필요는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까지가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이걸 하면서 제일 많이 얻게 된 거는 이제 비교하지 않는 취미의 즐거움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는 이제 게임 디자이너의 굿즈 제작 비망록이라는 주제로 마이크로토크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자존감과 더 밀치를 가져다 주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최근에 점점 프로젝트가 커지고 사람이 늘어나면서 저보다 굿즈를 잘 만드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제가 직접 만들기보다도 다른 부서하게 협업을 해서 이렇게 공식 굿즈를 만드는 일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즐거움보다도 일로서 대하는 일이 더 많아졌는데요. 네, 만화의 경우는 이제 그것보다 좀 더 순수하게 즐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전 꾸준히 용기를 얻고 최근에는 그림을 보완할 생각으로 이제 그림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되게 고무적이죠? 이제 3주차, 5주차를 보시면 이제 그림이 느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네, 이제 패턴도 다양화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이제 2컷 만화만 그렸는데 이제는 좀 3컷 정도의 만화를 해서 좀 이렇게 주고받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신랑이 오히려 저 역공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대화들을 막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포럼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면서 이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벤트 소개를 간단히 하고 끝낼게요. 네, 오늘 이 질문자 분들에게도 이 쿠션을 드리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NDC에 맞춰서 이번 척순향이 최신화를 보시면 이제 쿠션과 배지를 선물로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제 3초밖에 안 남아서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